자, lesson 2, the power of creativity. From trash to treasure. 아티스트 add their own creative touches. 자, 예술가들이 어떤 그들만의 창의적인 터치, 손길을 add 더할 때, things that most people consider junk. 자, 뭐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것. 목적어 어디 있습니까? 목적어 A. 바로 앞으로 that 이게 목적어가 되겠죠. 그렇죠? 원래 consider A, B 하면 A를 B라고 여기다라는 뜻이었는데. A를 B라고 여기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던 우리 A를 앞으로 보냈습니다. 관계 대명사를 묶었고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로 여기는 그런 것들이 are reborn. 다시 태어납니다. as 뭐로써 아름다운 works of art. 예술 작품으로 태어납니다. 자, that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쓰였다. 자, the giant pictures made from trash by environmental artist Tom, 뭐야, Deininger, okay, are one of a kind. 자, 거대한 그림들입니다. 뭐로부터 만들어진? 쓰레기로 만들어진. 누구에 의해서? 환경 예술가인 탐 다이닝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쓰레기로 만들어진 이 거대한 그림들이 주어 are. 그죠? One of a kind니까 뭐죠? 아주 매우 독특합니다. One of a kind 하면 매우 독특한 것, 아주 특이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자, made하고 pictures 사이에는 관계대명사 주격 which랑 비동사 were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Be made from은 몸으로 만들어지다라는 뜻이었고, 그죠? 물론 이제 뭐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로도 우리 구분해 줄 수는 있어요. 구분해 줄 수는 있습니다. Up close, 가까이서 보면 이 밝게 채색된 작품들은 look like 뭐처럼 보입니다. Mixed up mass of broken plastic. 자, 뭐죠? 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Mixed up이니까 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가 섞여 있어? 깨진 플라스틱, 조각난 플라스틱, 자, 버려진 장난감, 또 bent wire, 휘어진 선. 자,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재활용되어질 수 없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섞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 가까이서 보면, 멀리서 보면 작품이지만. 채색된 거니까 과거 분사 colored 나오고, 또 플라스틱이 조각난 거니까 또 수동의미니까 broken. 장난감 자기가 자기 버리는 게 아니니까, 그죠? 버려진 거라고 보니까 또 과거 분사, 휘어진 것도 과거 분사, 전부 다 과거 분사, 과거 분사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that 어떤 것들이다, all things. 자, 재활용되어질 수 없는 것들이다.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쓰였고요. 조동사 BPP 형태도 보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밝게 채색된 이러한 작품들이 이런 재활용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from farther away 멀리서 보게 되면, 그러나 They appear to, 뭐뭐인 것처럼 보입니다. Blend, together 하면 뭐죠? 자, 어떻게? 자, 함께 blend 섞여가지고 into 뭐로 바뀐다? Marvelous landscape or other paintings. 그러니까 뭐죠? 놀라운 풍경이나 또는 다른 그림들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Appear to, 섞여, 한데 섞여서, 자, 둘이 조합이 되어서 놀라운 풍경이나 다른 그림들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또한 어떤 작가가 있나요? 또한 there is also an artist, 예술가가 있습니다. 어떤 예술가인데요? 관계대명사 who shows that, 데디아를 보여주는 작가입니다.
심지어 disposable cups. 자, 일회용 컵도 can be reused, 재사용되어질 수 있다, as 뭐로써? 예술적 재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가가 있다. 자, 우는 주격관계 대명사. 자, 선행사가 an artist죠. 선행사가 an artist니까 show가 아니라 shows. 3단 처리해주고, 대신 접속사고. 자, 일회용 컵도 조동사 BPP. 사용되어질 수 있다. 재사용되어질 수 있다. 예술적 재료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수년 동안, Guinness Leach는 the turn A into B가 보이네요. A를 B로 바꾸다. 수동태로 바꾸면 A는 B turned into B. 자, 네, 우리 책에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자, Guinness Leach는 자, 이미 사용된 이 커피컵을 자, 훌륭한 예술, 미술 전시품으로 바꾸어 왔습니다. 자, 현재 완료로 쓰였으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죠?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를 사용했고요. 사용된 거니까 수동의 의미 used가 됐습니다. 사용된. 다음에 After a cup is used by someone, 컵이 누군가에 의해 사용되어지고 난 후에 Guinness Leach는 paint a unique design on it. 자, 그 위에다가 아주 독특한 디자인을 그리고 그리고는 그것을 자, 매달아 두죠. 어디에? 많은 다른 이 채색된 컵들이랑 함께 걸어둡니다. In front of 뭐 창문 앞에 또는 아주 예쁜 배경 앞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는 것과 매다는 것은 병렬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채색된 컵이니까 이것도 뭐예요? 당연히 과거 분사가 나오겠죠? 둘 다 S가 붙었습니다. paint, hangs. 이러한 작품들은 자, 이러한 작품들, 리치와 다이닝거의 이런 작품들은 are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같은 말은 B as well as A. A뿐만 아니라 B도. 자, 이것들은 pleasing to the eye. 눈을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naturally provoke,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킵니다.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자, 환경보호에 사람들에게서 환경보존에 관한 흥미를,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그것도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not only A, but also B 구조로 쓰였고 이거는 이제 현재 분사가 쓰였죠. 왜? 자, 뭡니까? 눈을 즐겁게 하는 거는 능동이니까, 그죠? 그래서 are pleasing.